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영어 영 고등어 쌤 이정민입니다. 자, 쌤여들 오늘은요. 바로 이렇게 영상 커리큘럼을 준비했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영어 1등급의 노하우가 담긴 2023 커리큘럼. 봐이 되나? 이렇게 쌤이 보면 타이틀 되어 있죠. 그래서 자, 메가스터디 내신 영어러 쌤들. 바로 12년 동안 단한 번도 바뀌지 않고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압도적으로 1위를 짓고 있는 바로 고등어 쌤인데요. 쌤들 쌤이 어떻게 좀 제작했는지 영상들 또 이제 강의들 활용하는 것들 학습 가이드입니다. 그래서 이메가스디움 처음 들어오시고 보면은 어 선생님 강의 너무 많은데 제가 어떤 걸 들을지 잘 모르겠어요라고 하죠? 궁금할 텐데, 자 쌤과 함께 이 시간을 통해서 아쌤 이렇게 강좌 구성했으니까 내 실력 맞춰가지고 어디를 듣는 게 가장 효율적인지 알겠니? 자 오늘 쌤과 시청 고정하시고 출발하겠습니다. 자 먼저 쌤일 때 우리 내신 강의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우리 없는 내신인데. 어 여러분들 우리 중학교 때와는 다르게 고등학교 올라와서 여러분들 고등학교 내신은요 꼼꼼하고 밀도 있게 준비할 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은 자, 자, 여러분들 내신에서 내신 영어에서 여러분들 시험 범위라는 부분을 보시면은 첫 번째, 자 당연히 여러분들이 중딩과 마찬가지로 교에는 교과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교과서의 명시좀 틀려. 그래서 자, 이렇게 봐야 돼요. 고1 때여러들 고1 때 이렇게 여러들 고등 영어고요. 여러분들 또 이제 2학년 가면은 이제 학교에 따라가지고 영어 1, 또 이제 영어 2, 또는 이제 독해와 창문 이렇게, 이렇게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들 교과서가 있고요. 다음 여러분들. 대한민국에 있는 애들아 고등학교에서 영어 교과서만 가지고 시험 받기가 없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 이렇게 얘들아 자, 학평. 학평 변형인데. 자, 근데 용어부터 할게요, 여러분 우리 학평이 뭐냐면은 우리 이제 고등학교 여러분들, 올라왔을 때는 수능은 고3 때 보지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시기에 이 수능과 동일한 유형이야. 그래서 유형은 똑같으면들 미리 연습하는 거지. 그래서 유형은 동일하지만 수준을 학년별, 시기별 조절해 가지고 보는 시험인데요. 바로 모의 수능 같은 거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단하게면 모의고사입니다. 그래서 요 학력평가는 1년에 총 4번이야. 그래서 이렇게 3월, 6월, 9월1 1 일에서 총네호입니다 근데 자, 여러분들, 영어는요. 영어는 이한번 봤었던 학력 평가가 한 번의 시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학력 평가에 나왔더니 독해 지문들이 바로 변형 문제로 학교 시험 범위가 변형됩니다. 그래서 변형 문제가 뭐냐, 이거 얘들아. 지문은 거의 동일하거나 유사합니다. 그래서 지문은 거의 동일 또 유사한데 뭐한 거야? 문제 유형 바뀌는 거한번 더. 그래서 자상력 평가를 봤는데 거기 있는 독해 지문들을 어떻게 유형을 바꿔서 우리 학교 시험 범위라는 거지. 그래서 원래 내가 학평 볼 때는 뭐 글의 제목이었는데 우리 학교 중간고사의 어법 문제로 또는 원래는 빈칸인데 뭐 A, B, C의 순서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 봤었던 이 학력평가가, 아, 시험 범위에서 한다는 거지. 그럼 봐, 들아 3월 봤더니 4월에 달 중간고사. 6월 봤더니 7월에 기말고사. 또 2학기 9월 보고 10월에 중간. 1 1월달그 다음 12월 기말고사. 그래서 여러분들 봐. 3, 6, 9, 1 0일에서 중간, 기말, 중간, 기말 딱 맞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요거에 대한 학력평가 변형 문제. 여기 시험 문제입니다. 자, 세 번째 여러분들. 그래서, 기 얘들아, 1번하고 2번이 고등학교 영어의 가장 기본 시험 범위인데, 플러스 알파. 뭐니, 여러분들? 자, 학교에서요, 채대하 바로 부교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교재는 뭐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영어 선생님들이 제작하시기도 하고요. 또 이제 뭐 가장 일반적으로 시중에 있는 교재를 쓰는 데 특히 요즘에 EBS 교재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크게 하나, 둘, 세 개면 바로 이렇게 보면 중등 때보다 많이 늘어진 범위가. 그래서 시험 범위가 많이 늘어나는 건 맞는데, 여러분들이 전혀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 세미 여들 완벽하고 꼼꼼하게 대비할 수 있게. 그래서, 물론,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를 대비하는 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고요. 적어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분들을 일반적으로 준비하도록 준비했다는 거. 자, 볼게요, 들어가기. 자,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들아 보니까 여기 고일때 교과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개에서 쌤 여러분들 자 요렇게 고일은총 뭐야 아홉개의 출판사 분들 고등학교 1학년의 출판사가 총 열한개에서 얘들아 열한개에서 쌤이 열한개 중에 아홉개니까 거의 한90% 이상 커버하는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고일 친구들 걱정 붙들어 매시고요 교과서부터 어떻게 쌤과 함께 해서 쌤이형들 요거 얘들아 교과서 강좌 이겁니다 일등급 강좌명 저 이렇게 하면 일등급 싱싱 고등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학교 교과서부터 고등어 쌤의 1등급 싱싱 고등어 내신 강좌 출판사에 맞춰서 들으시면 되겠지. 다음 두번째 여기 고이 친구들이요. 그래서 영어 원은요 능률 YBM 바 비상 YBM 한천재동에서 하나 둘셋자 영어 원 이렇게 엄청 총 6개 그다음에 2는요, 하나, 둘, 셋, 여섯, 여섯 개 출판사. 다음 영어 툴은요 하나 둘셋 네섯 개로 다섯 개. 그 다음에, 독해하자면 이렇게 두 개. 그래서, 봐봐, 요 얼른 산수해봐. 그러면은, 아홉 개, 여섯 개, 다섯 개, 두 개. 야, 몇개인 여러분들, 스물 두 개.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 온라인 인터넷 강의 사이트에서 고등어쌤이 최다 강의를 개설했다는 거지. 그래서, 교과서 붙들어 매시고요. 자, 다음, 여러분들, 여기 쌤이 좀 자랑적이 있는데, 이거 얘들아. 학평 변형이요. 그래서, 자, 이 학평 변형은, 어, 쌤이, 쌤이, 온라인 그 어느 사이트에서도 없었던 부분은 쌤이 개척한 거야.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쌤이 이 학평 변형, 학평 변형 강좌, 여고의 쌤이 오리지날이야, 원조야, 원조. 아 이거 원조란 말 해줘 애매한데 여러분들이 보면은 뭐 어디 가면 진짜 원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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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 왔지 원조 할 텐데 얘들아, 이거 내가 진짜 원조야. 그래서 쌤이 언제냐, 여러분들, 2000. <laughs> 이거 더 오래 가는데 이거. 2015년, 회원님들, 2015년에 이 학평 변형을 가지고 강좌로 자 메가스터디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인강 사이트에서 없었던 우샘이 강좌를 처음 만들었습니다 시작한 거지. 지금은 보시면은 다른 사이트 부분들 또뭐 다른 더샘들 보면은 구성 자체가 많이 비슷한데 쌤이그 포맷의 시초입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원조가 틀리지. 그래서, 2015년부터 쌤이 쭉해왔고요 여러분들 이제 보면은, 봐봐, 1학교에어 그래서 내가 올해, 보면 2003년인데, 그럼 올해 보는 학력 평가를 집어넣기도 하지만, 뭐 작년, 또는 뭐 재작, 또는 심지어 한 4, 5년 이상 전거 들어왔는데, 여러분들 걱정할 필요가 없지. 그래서, 2015년 바 생각해봐요. 2023, 22, 21, 20에서 여러분들 자, 2015년까지 다 거슬러 올라가도 전부 다 강좌와 교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걱정 붙들어 매시고요. 그래서 생과 함께 들이 원조의 파워를 느껴보시고 여러분들 수많은 이 수강평을 통해서 아, 고등어 쌤의 클래스가 다르구나. 진짜는 틀리구나 라는 거를 확인 가능한 거. 다음에 여기 부교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교재분들 EBS가 많이 쓰는데 여기 EBS 올림포스 토케이 기본 1, 2. 그다음에 EBS 올림포스 전국연합 학력평가 고1, 고2. 그다음에 자, 수능 특강 라이트라는 책들 러분들그기서 영어랑 영어 독해 연습. 그다음에 EBS 리딩 파워 유형편 완성.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제 EBS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교재. 이미 강좌와 교재가 전부 다 제작되어 있고요. 다음에 여러분들 자, 화이트라벨 서술형. 그래서 여기 내신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모의고사와 달리 내신은 뭐 바로 서술형 문항 있죠. 그래서 요거는 화이트 라벨 선생님이 세미엄들 저자. 세미 직접 쓴책이 염들에서 저자 직강으로 서술형에 대한 대비를 할수 있도록 준비했으니까 봐 봐. 내가 고등학교 내신에서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교과서 학평 변형 부교재인데 봐 봐. 교과서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학평 변형 당해 들어가겠지. 그리고 이제 부교재에서 쌤이 이렇게 가장 많이 해놨으니까 너희 학교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을 한다 하면은 자 걱정 붙들어 매고 쌤과 함께 내신부터 차곡차곡 실력을 쌓아가시고 자 충분히는 뭐야 인강으로도 내신이 다 된다라는 거 여러분의 선배들 친구들이 미 입주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믿고 따라오시면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 하는 거야 알겠지? 자 다음이요. 자, 두 번째, 이제 바로 단계별 이제 수능 강좌인데요. 일단 첫 번째, 여들 자, 쌤이 이제 1학년하고 2학년을 주로 하다 보니까 나이는 조금 깁니다, 여러분들. 먼저, 여기 제일 먼저 스타트. 자, 여기는 이제, 우리 예비 고1 친구들이 가장 많이 듣는데, 보통 이제 여러 중3 여름방, 지금 지금 시점이겠지? 그래서, 자, 일단은 중학 개념 복습에서 한 방에 끝내기 시즌입니다. 그래서. 봐봐, 얘들아. 우리 중등과정과 고등과정 영어는 거의 7, 80%가 유사합니다. 근데 내가 고등학교를 시작할 때 뭔가 한번 정리 좀 하고 싶어. 이러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중학교 영문법 한 방에 끝내기. 그래서 자, 문법 개념 가장 기본 기초부터 깔끔하게 10강으로 딱 끝내는 거야, 얘들아. 그래서 우리, 야, 한 방에 끝내는데 막 30강, 40강 안 되겠지. 그래서 딱1 0강 우리가 마음먹어 2주만에 끝내는 거면 되고 다음에, 중학교 문장의 한발 끝내기. 그래서, 자, 기본적 영어 문장, 어순. 그 다음에, 영어 문장, 구조. 또, 기본적인 풍사부터 해서 해석을 잘할수 있게 만든 강좌입니다. 봐봐, 얘들아. 요거 있어. 우리가 여러분들, 단어. 그러면은, 의미를 가진 최소한의 단위인 단어. 그러면, 이 단어를 이렇게, 뭐로? 문장으로 배열하겠지? 그러면은, 문장으로 배열할 때 아무렇게나 막 하는 게 아니라, 뭐, 바로 문법을 베이스로 하겠지. 그러면, 자, 문장이 하나, 둘, 셋, 넷, 서 하나의 중심 생각을 이렇게 구성해서, 뭐, 하나, 뭐, 단락이 만들어지지. 되냐?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실제로 독해는 뭐야? 이렇게, 여러분들, 단락단이 있는데, 그러면 독해 문제를 풀면서, 너는 뭐야? 실제로 문장 있는 거지. 그러면은, 독해가 잘안 된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뭐야, 얘들아 중요한 건 문장이 잘 돼야 되는 거지, 그잖아? 한 문장, 한 문장, 한 문장 막힘 없이 잘 읽어하면은 하나의 단락을 읽는데 문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해로 가기 전에 어디, 애들아, 이렇게 문장 단위부터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 직독 직해 연습해서 여러분들 요거를 하는 강좌 바로 뭐야, 요거 합니다. 됐니 그래서 자 중학교 년 복습할 때 짧은 시간에 필수 의들 정리하는 강좌. 자, 중학교 영문법 또 문장에서. 됐지? 자,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요. 이렇게 하면 여기도 이제 예비고일 친구도 많이 듣는데요. 자, 보통 이제 12월 달에 또 1월 듣는 것들. 그래서 자, 여러분들 이제 고등 과정 을 시작하는데 내가 기본기 싹한번복습에 두고 난 다음에 고등학교에서 영어 1등급을 가야 할때 내가 문법과 독해를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그래서 영어 1등 스타트 여러분들 문법. 플러스 독해 선생이 그래서 문법과 독해를 욕심나지 않게 어느 한쪽에 치우지 않게 둘다 한꺼번에 다 하니까 여러분들 요게 아주 여러들 베스트셀러 강좌인거지 그래서 예비고 친구들이 제일 많이 듣는 겁니다 강좌 자그 다음에 이제 내가 고등학교 딱 이제 1학년을 본격적으로 하면서 이제 다음 단계 1등급 실력 키우기 그래서 자 문법에 대해서 실력 키우기 다음에 독해는요 오답을 피하는 거지 그래서 누구나 잘 맞추는 기본 문제 빼고 자주 틀리는 고난 유형만집중 하는 거. 그래서, 요렇게 실력 키우기. 그 다음 단계, 실력 다지기. 다음에 여기, 실력 완성. 그래서, 여기, 자, 실제로는, 실제는 고2. 고2지만, 나의 학년은 고2지만, 우리들아 애 수준, 수준 바로 고3인 거야. 그래서, 항상 그 생각을 해야 돼. 뭐냐면은, 영어는 여러분 나중에 최후의 고3에 갔을 때 영어로 막 승부를 낸다. 이게 아니야. 영어는 항상 든든한 보험이 돼야 돼. 그래서 요거 얘들아, 우리의 최종 목표는 뭐냐? 고2. 내가 고2 11월 달. 그러면 고2 11월 달에 그 해에 수능을 보는 거지. <laughs> 학교 때려치고 가서 검정고시 보란 말이 아니고, 수능 끝나면 은 시험지가 공개가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고등학교 2학년 11월 달에 그 수능 끝난 시험 봤을 때, 자, 바로 수능 영어에서, 수능 영어 시험지가 95점. 됐어? 그러면 우리의 최종 목표는 내가 실제 학년은 고2였을 때 수능 시험을 고, 95점 맞는 수준까지 실력을 키우시면 이게 바로 모분들 뭐 영어의 완성인 거야. 그래서 요게 바로 영어의 완성. 쌤, 그러면 고3 때뭘 하나요? 고3때 영어 는 어떻게 유지만 하는 거지, 알겠어? 승부가 아니라. 그래서 지금의 절대 평가 시기에서 수능 영어의 의미는 바로 여기 있는 거니까 우리는 자 지금 내가 예비 고이다, 지금 현재 고이다, 고이다. 어떻게 여기까지? 내가 2 학년 1 1월 그때까지 목표를 쭉 세우고 쌤의 커리큘럼을 차근차근 따라 오시면 된다는 거. 그래서 2 학년 때 영어 끝내놓고 어떻게 고3때 유지만 쫙 하면서. 영어가 안정적으로 일을 딱 잡아주니까 나머지 국어나 또는 수학의 놈들 탐구해서 진짜 승부가 되겠지. 그러면 진짜 승부를 국어 수학 탐구해서 한다의 전제적 거 뭐라고? 나의 영어는 딱흔들리이 일이란 거지. 알겠니들아 이렇게 공부하시라는 겁니다. 자, 마무리. 자, 영어는요, 엉덩이와 손으로 합니다. 무슨 말이냐? 자, 어, 성실한 성실한 바보가 게으른 천재를 이길 수 있는 과목 영어입니다. 그래서 엉덩이 딱 붙이고 책에서 손으로 써 보면서 문장 쓰고 단어 쓰고 해석 쓰면서 이렇게 성실한 노력하면 누구나 잘할 과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조금 실력이 부족하더라도 성실하게 밀도 있게 시간 투자하면 누구나 잘할 수 있는 과목이 영어고요. 또 잘할 수 있게 고등어 쌤이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영어 나도 이제 충분히 잘할 수 있어라는 그런 영어의 자신감을 쌤이 여러분들에게 만드실 거고요. 자 이제 쌤과 함께 열심히 한번 어가 보는데요. 밤에 우리 응원국어 있어 열심히 하자 열공을 넘어서 내가 한번 공부하다가 코피 평을 려보겠어 이렇게 뜨거운 열정인 거죠. 그래서. 자, 열공을 넘어서 우리의 애제야 드 목표, 다성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고등학생과 열공하십시오.